하와이 휴. 자, 오늘은 세이브 더 알파벨로. 아, 알파벳 친구를 제가 직접 구하는 게임이에요. 오, 저 멀리서 F가 지켜보고 있군요. 이거 이런 류 게임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한번 보고 싶긴 했어. 이거를 이렇게 F가 공격해온다. 오케이 싹싹싹 이렇게 막으면은 F들 마구마구 와봐. 어림도 살짝 위험했다. 오케이, 레벨 2. 직접 알파벳 로어 친구들을 그려가지고 한번 구출해봅시다. 오케이, A는 A로 막아볼게요. A. 아, 이거 아니었네. 잠깐, 이거 그냥 하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좀 쿠션을 두껍게 해야겠어요. B로 갑니다. B로 해가지고 샥해서 안전하게 얼굴은 이렇게 요렇게럼 샥샥샥 그려주고. 어때요? 좀 B 같아 보이나요? A야, 너 지키러 왔다 형님. 보니까 이거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 B를 좀 더 크게 그려보자고. 오, 됐다. 어때? 푸근하지, A야? 다음은 C로 갑니다. 자, 이빨도 싹 그려주고. 자, 이거 한 번에 그려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뭐 대충 C 느낌 나나요? C. 완벽하게 보여줄게. 아! 좀 더 크게 C를 그려봅시다. 됐다. 휴. 다음은 철벽 D로 갑니다. 좀 약간 많이 홀쭉해진 D 느낌인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D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좀 닮지 않았어? 이 정도면 완벽한 방어막이다. 헤이. 안 돼! 아, 일단 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D를 크게 감싸서 떨어지지 않게 싹 방어막 만들어주고. 어라? 이거 A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오히려 A를 싹 그려주는 거야. A. 좋아서 완벽하다. A는 A가 막는다. 어림도 없지 안 뚫려요. 자, 다음은 E로 구출해볼 건데, 아, E도 쉽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은 공격받는 거잖아. 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E 이빨로, 이거를 이빨로 삼고요. 이렇게 막아서 한 번 더 배리어 발동한 E. 어때요? 요 E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나름 비슷하죠? 자, 완벽하다. 와, 절대 안 뚫리는 이 방어막. 다음은 F를 F로 막아주는 거야. 너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해봐라. 벌써 F가 보이는 듯해. 근데 저기 밑에 잘못하면은 A가 그대로 가시에 찔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싹 내려가서 싹 그대로 올려주고. F. 예전에 착했던 F가 A를 먹는 척하고 입안에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거는? F야 힘내! 그렇지! 그대로 아주 깔끔하게 막아버리잖아 이거. 다음은 G에. G도 여기다 이제 걸어야 되나 본데. 근데 이러면은 두 마리가 위험하잖아. 배리어 발동! 야, 이번에도 깔끔하게 막아냈다. 다음은 H. 아, 완벽하다. 오, 이거 완전 맞춤형 알파벳인데요? 아, 이게 근데 약간 끊어서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번에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네. 와, 진짜 완전 맞춤형 그 자체. 절대 안 뚫리는 방어막이야. 아이가 활약할 텐데요? 길쭉한 아이 완성. 이 F벌레들 귀여워. 다음은 J. 내가 막아줄게, J가. 야, 오, 야, 위험한데, 오, 닭 했어. 오, 야, 하마터면 뚫릴 뻔했어. 렉 뭐야, 이거? 멈춰! 아, 진짜 멈췄네. 다음은 K로 막아줄게요. 뭐가 잔뜩 나와있죠, K는. 그렇다, 이제 슬슬. 내가 뭘 막고, 그리고 있고, 뭘 막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튀어나와, 마구마구 튀어나와요. 때려봐라, 암만 해도 안 먹힙니다. 아, L은 쉽다. 오야, L은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얘가 좀 더 그리기가 심플해서 그런가? L.
뚫어보라고 친구. 절대 어림없어. A는 나, L님이 지키신다. 그 다음은 M인데요. 오, M도 완전 맞춤형이다. 근데 얘네들 L이랑 그 슈퍼파워 갖고 있던 녀석들 있잖아요. 영웅인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 N이랑 F를 괴롭혀가지고 F를 나쁜 녀석으로 만들어버린 예 장본인들. 아이러니하게도 얘네가 어떻게 또 히어로가 돼가지고 A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야? 나 왜 이렇게 잘 그려? 그림에 소질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딱 맞춤형으로 M 방어막 철통 그냥 방어벽 완성. 안 뚫리죠? 오, 조금씩 밀리는데 괜찮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N과 F 이 두 녀석이 적으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됐네요. F야 정신 차려. 우리 친구였잖아. 다른 알파벳들 그만 제발 괴롭혀. 괴롭히는 건 아니었고요. 이러면은 괜찮겠지? 아이고 F 수직가 됐습니다 저. 다음은 편안하다. 다음은 누구보다 착했었던 P입니다. 깨지는구나 이거. P는 만들어줄거야. 여기다가 받침대를 싹 만들어줘야 돼. 떨어지지 않게. 이러면은 됐지 않을까?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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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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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어. 역시 희생의 상징 P. 헌신 희생 헌신의 상징 P. A를 지켜냈습니다. 다음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느림보 껴. 느림보 녀석이기 때문에 아주 느릿느릿하게 또 이동해서 A를 아주 차분하게 지켜줄 거예요. 말 그대로 편한 그 자체. 물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다음은 R인데 R은 좀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어거지지 않나. 어쩌겠어요. 일단은 살아야지. 이야 이번에도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S가 활약할 때다. S 완벽하게 몰라 이거 S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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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상어 모양에 들어와. 내 이무시무시한 이빨로 그대로 씹어먹어 줄게. 어림없지. 하루 왼종일 뚫어봐라. 내가 뚫리나. 다음은 V. 이것도 괜찮겠지. 이러면 V가 아주 그 쿠션 작용을 제대로 해줘가지고 아, 또 완벽하게 방어 성공했습니다. 야, 이번엔 좀 쉽지 않다. 마치 V가 쌍둥이로 합쳐진 듯한 W. 싹 내려가지고 방어막 만들어주면 완벽하죠? W. 야, 어떻게 근데 이게 레벨이 각 알파벳 모양에 좀 맞게 나온 듯한 느낌도 살짝 있네. X를 막아내기 위한 비장의 카드처럼 보였던 나 X야. 들어와봐 X야. 저번에는 어이없게 당했지만 이번엔 아니야. 확실하게 막아주겠어. 진심 모드 X 들어갑니다. F 이번엔 뚫어봐. 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떨어질 뻔한 A를 X가 발을 딱 뻗어가지고 깔끔하게 막아줬네요. 와, 깜부 X의 죽음을 보고 오열을 했었던 Y인데 이번에는 구출해내고 보겠습니다. Y. Y.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Y인 것 같네요. 마지막 세계관 최강자 Z 양쪽에서 쪼여옵니다. 과연 이번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응,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막을 거야. Z 뚫어볼 테면 뚫어봐. 좋았어. 어, A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결국